초중고 학생들이 모이는 꽤 큰 규모의 경연대회. 그런데 소은이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긴장돼요. 아, 그래요? 아, 아빠 여기 있을까? 선생님.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아빠와 떨어져 홀로 무대에 올라갈 생각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어나 있자, 우리 성남. 아,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왜 울어?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중요한 과정. 고기 들어봐. 응. 진짜 따가워. 이따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수술 자국을 가려주는 스카프는 이제 소은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재훈표 미용실이 열렸습니다. 안 아픈데.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오늘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아파. 아파요? 좀 내릴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어때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가족들을 웃게 해줬던 아빠 이재훈. 똥 나옵니다. 자, 똥똥똥 건강한 똥, 긴 똥이 나와가지고 똥 나눠줍니다. 소은이는 기나긴 병원 생활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방 너무 무거운데. 와, 너 가방 정리 좀 한번 해야겠다, 소은아. 국어사전 당장 빼가지고 빼놓고 와, 오늘? 빼놓고 있어. 이곳에 와서야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펼쳐지는 등교 전쟁도 즐겁게만 느껴지고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엄마와 달리 시간이 자유로운 아빠와 더 많이 함께하는 소은이. 그래서일까요? 가장 먼저 배운 말도 아빠였답니다. 소은이가 등교한 후에야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이재훈. 그런데 손에 들린 거는 뭔가요? 이게 내가 손으로 톱질한 거거든요. 아, 이게 다 선배님이 만든 거예요? 네, 재단을 안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약간 수평이 안 맞아. 어느덧 못하는 게 없는 척척박사로 거듭났다는 이재훈. 카페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다 있는데요. 타일도 직접 깔고 손수 페인트칠까지. 밟다 보면 빠지거든요.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서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페가 경영하다 보면 스위치 딱 켜고 에어컨 딱 켜고 그럼 끝일 줄 알았어요. 이런 유지보수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나무 의자들. 우리 또 야외 우리는 턱이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손수 갖고 온 그의 공간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소유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제가 왔어요. 와우, 소유 언니가 드디어 오다니. 아. 소유 언니가 너무 기다렸는데 같이 왔네 오늘은. 가자. 야외니까. 친구를 데려온 딸 소은이보다 어찌 아빠가 더 신나 보입니다. 이리 올라와 봐. 입부터 딱 엄마한테 인사하고. 하고 싶은 거 뭐야? 소은이랑 얘기해 봐. 뭐 하고 싶어? 불. 어? 불 해줘? 불 펴줘? 불 멍 때리고 싶어? 마시멜로까지 아빠 쏠게. 마시멜로. 알았어. 아니, 내가 소은이가 친구 데려온 게 처음이에요 지금. 되게 친구를 딱 오니까 내가 되게 반갑네. 아, 내 친구 온 거 맞냐?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소은이가 생각하는 송현이는 어떤데? 어떤 친구야? 시험 짚을 때 나는 막 찍잖아. 아, 왜? 너는 막 찍어? 아, 막 저런 생각 있잖아. 그런 생각 있지. 그렇지, 있을 수 있지. 아, 찍는데 송현이는 안 찍어? 찍고 막 풀려져서 막 지르고 다 풀어? 처음부터까지? 찍을 때도 있긴 하죠. 진짜 친하게 지내라. 아니, 사람이 찍을 수도 있죠. 아, 그래, 사람이 찍을 수도 있는데 니네들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소은아. 그지? 찍는 것도 좀 너무 재미없다. 맨날 찍으면, 그지? 지금 태어나서부터 한 마디 제대로 푼 적 없어. 진짜로. 너는?
야, 저는 괜찮아. 어린이의 인생도 쉽진 않네요. 이제 불이 잘 붙었으니까 이거 하나씩 구워 먹어. 낚시한다고 생각해가 조금 가까울 수 있으니까. 낚시? 어, 여기다 불로 살살살 너무 뜨겁지 않게. 어떤 손님에게도 구워준 적이 없는 정성 가득한 마시멜로. 처음 먹어보지? 네. 겁나 맛있을 것이다. 진짜 이거 처음 먹어본 사람 잊지를 못해 이거는. 와, 겁나 맛있네요. 겁나 맛있지? 손님 어때? 겁나? 비죽. 야, 니네 4, 5, 6학년까지 친하게 잘 지내라고. 어? 형연아. 소은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네가 잘. 야, 나 감동 먹은 게 뭔 줄 알아? 너 소은이 음료수 잔을 네가 이렇게 까준다며. 어? 소은이가 이 힘이 좀 부족했잖아. 딱 못 갈 때. 사실 저도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니 어떨 때 보면 진짜 운명이더라고. 제가 못 날 때는 소은이가 열어주고 막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잘 맞아. 야, 니네 천상 부부연인데? 부부연? 원래 부부가 그렇거든. 안 맞는데 잘 맞고 그런 게 있어. 그래, 여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응? 화이팅! 화이팅! 아빠 이재훈에겐 오늘이 더욱 특별하답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얘가 느리고 어린이집도 늦다 보니 가서 적응하는데 시간 다 보내다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는 좀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시골 학교니까 또 아이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막 CCTV를 내가 몰래 달아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생에 단짝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딸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행복한 날. 카페 영업을 일찌감치 마치고 웬일로 온 가족이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소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는 피아노 학원을 찾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피아노 배우느라고 했어요. 아, 사실은 아빠. 그 소은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원장님이 저희 엄마시죠. 네. 처음에는 아들이 개그맨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죠. 아들 이재훈에 이어 손녀 소은이까지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제 소은이는 할머니 같은 피아노 선생님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98점. 98점이요? 98점. 많이 줬네. 그러면 이렇게 미스터치가 많이 나오면은 점수가 깎이고. 긴장하지 마요. 응?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네, 일어나면 안 돼.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서 하는 연습이라 위축된 소은이. 콩쿨이 있어요. 아~ 콩쿨이 있는데 아, 지금 모르겠어요. 부모 욕심에서 이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소은이한테 좀 경험,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무대에서는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성취감도 좀 생기고 자신감도 좀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스트레스를 좀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할머니도 욕심을 내는 거지. 그럼 대기실이고? 이제 순서가 딱 되면 여기서 딱 하는 거야. 어? 알았지? 소은아, 이거 한 번만 하고 딱 오늘은 여기까지 피아노 연습은. 오케이? 하이파이. 아빠 얼굴 보여. 야. 경연대회 전 마지막 연습. 하자, 소개하고 나가. 소개를 딱 하고 나가는 거지. 다음은 초등학교 이소은 어린이. 실전과 같은 리허설에 돌입한 소은이. 네가 이제 딱 심호흡을 해. 하고 이제 준비됐다 하면 너가 딱 시작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을 때 딱.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침착하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소은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딱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 어제 미스터치 엄청 많이 났어요. 미스터치 많이 했어? 다섯 번이나. 그랬어? 완전 감동이죠. 왜냐면 얘가 그 한 손으로 치는 것만 또 완벽하게 못 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틀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걸 다 완곡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전 이만큼만 해도 지금 너무 감동이 잘했어 해서 놀랬어 엄마. 처음에 막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했을 때는 부모들 마음이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냥 많이 기도를 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손이가 잘 따라와준 것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소은이가 태어난 이후 편히 잠든 날이 거의 없었다는 부부. 그리고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지금 무한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긴 하죠. 여기 와서 너무 잘 커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 짧은 순간 근데 다른 애들도 더 그렇게 크니까 이렇게 봐봐. 소은이가 여기 있었으면 이 손이 진짜 빨리 컸긴 했어. 근데 여기 애들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갭을 요거가 진짜 좀 걸려. 그래서 사실 오빠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야. 소은이가 어떻게 좀 늦게 컸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크면 나한테 가버릴 것 같아. 그냥 뭐라고 그래. 나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야.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얼어 있어. 아 괜찮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얼었는지 모르게 그런 느낌? 그런 기분? 아니 살얼음판 너무 크지 마 오빠. 아 근데 아니, 내가 그러고 싶나 이 사람아? 참아야지 오빠가. 왜냐면 소은이... 참는 거야. 내가 지금 표현을 지금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언제 소은이한테 막 아 너 보면 내가 살얼음판이다 야. 그런 적 없잖아. 그런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 하지. 소은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막 그런 말 많이 하니까. 그러긴 한데. 지금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잘 하고 있으니까 좋게 생각해. 오빠도 마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지만 소은이한테 느껴서 전달되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힘내자. 서로가 있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는 두 사람의 돈독한 밤입니다. 며칠 후 콩쿠르 날, 소은이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운 내고 이소은 하던 대로 연습했던 것처럼,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온 가족이 다 나오셨네요, 이렇게. 저희 장모님. 소은이 외할머니세요. 아. 네. 여기는 레슨 담당. 네. 교육 담당. 교육 담당. 나는 관리 담당. 소은이를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네요. 초중고 학생들이 모이는 꽤 큰 규모의 경연 대회. 그런데 소은이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긴장돼요. 아 그래요? 아 아빠 여기 있을까?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아빠와 떨어져 홀로 무대에 올라갈 생각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어나 있자 우리 소은아.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왜 울어? 우는 거야. 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필살기. 알았지? 간다? 간다 아빠 양이 어깨에다 메고? 간다? 알았지? 겨우 웃음을 되찾은 소은이. 좀 틀려 전주 예고 알았지? 많이 틀려. 과연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요? 이윽고 경연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소은 학생 나와주세요. 드디어 소은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던 작은 아이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서툴지만 끝까지 연주를 포기하지 않은 소은이. 잘했어. 생애 첫 무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엔 많이 떨렸어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 잘했어. 어른들이 다 좋아하시네. 야, 막판에. 걔는 좋아야지. 와, 막판에 진짜 쫙 오는데 내가 너무 떨렸어. 내가 떨렸어.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소중한 순간일까요? 네. 1등 하길 우리가 바랬겠어요. 난 그런 건 아니고. 무대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 씨앗을 하나 뿌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씨앗이 잘 자리를 잡아서 네. 어떤 나무로 또 자랄지 계속 이제 또 물도 주고 가꿔주고 해야죠. 튼튼한 나무로 잘 자랄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신만의 템포로 묵묵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은이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 밝을 겁니다. 소은이의 뒤에는 늘 웃음으로 응원해주는 아빠가 있으니까요.